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은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순종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속까지 완전히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많이 주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 이 지금 현재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예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예수님, 저에게 답을 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께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인들처럼. 하인들은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채웠고,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했을 때도 두말 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기대하고 또 어떤 그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의 순종 뒤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예수님과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만약 이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보고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결혼 잔치는 정말 이 엉망이 되고 망치는 결혼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혜롭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또 그리고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했을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행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시간이 더디 걸리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몸짓이라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